수원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도경천원사입니다. 얼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네, 예. 근데 요즘 이제 신종 코로나, 네. 우한 폐렴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태가, 네. 좀 사그라질지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요. 정말 무서워요. 불안해요. 정말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시민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거야말로 정말 재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무서워서 사람을 갖다가 만날 수도 없고 무슨 말 한마디 하더라도 침이 튀길까 봐 무슨 말을 갖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구속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재앙이 아닙니까?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적에 나무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하는데 오행 속에 살아가지만 그는 재앙에서 모든 게 맞으면 어디에서 살겠어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물 속에 피눈물 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시절 아닙니까? 이게 불안 속에서 살아간 게 뭐가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의 재앙이죠. 선생님 기도터 갔다 오셨다는 얘기 아까 저 만나자마자 하셨잖아요. 네. 기도터에서 신의 예시를 받으셨다고. 네, 예시를 받았는데요. 강화의 기도회를 갔는데 북은 선왕과 사신 선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갔다가 동시에 기도를 하는데 시안하게도 어느 하늘에서 누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어느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힘이 드는데 하다못해 용의 여유주를 갖다가 승천을 못했다고 하면서 마른 명태로다가 물을 끓여먹으라고 저를 갖다가 그 예시를 줬는데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이게 내가 무슨 말을 잘못 들었나 또 생각하고 또 다시 신령님한테 그 할머니한테 문답을 받으려고 무진장 파고 들어갔는데 다시 마른 명태를 갖다 보여주면서 그걸 갖다 물을 갖다 계속 끓여 먹으라고 저한테 그런 애시를 줬어요. 그래야만 이는 병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불안해서 이 말을 갖다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정말 이게 맞는 말인지도 저는 솔직히 모르지만 신에서 알려주신 말씀이라서 저는 시민들한테 마른 명태라고 꼭 삶아서 드시면 폐에 정말 좋고 모든 고통 속에서 없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그걸 갖다가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한번 마른 명태를 갖다가 꼭 사서서 물 갖다가 복용하시면 열도 사라지고 독소도 빠지는 석양이 있답니다. 그러니 꼭 한번 마른 명태를 갖다 끓여 드시고 그리고 옛날에는 약수뜸으로다가 치료를 하는데 약수으로다가 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러니 쑥으로다가 한을 만들어서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효과를 저는 갖다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두 가지를 갖다 저한테 알려주셨으니 꼭 복용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다가 굉장히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온 국민이 안정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복용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복용하고 있어요. 바로 알려주셔서.
4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력으로다가 8월 달이 지나서야만이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9월 달이 돼야 좀 많이 사그라졌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사람의 불안 속에서만 움직이긴 하지만 생명력은 많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떨고는 있는 건 있지만 어디엔가 모르게 사람의 의학으로다가 발달이 돼서 그 코로나를 없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고 세계적으로다가 조금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